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제주도 복신미륵, 그 중에 동자복이 있는 곳입니다. 제주도에는 복신미륵 2구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자복,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자복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바로 동자복이 있는 곳입니다. 이 동자복이 있는 곳은 만수사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만수사가 조선시대까지 법등을 잇고 있었는데, 조선시대, 조선 후기에 목사였던 이형상이라는 인물이 이 만수사와 그 다음에 서자복이 있었던 해륜사를 헐어서 공해를 짓는데, 다시 말해서 관청 건물을 짓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찰이 폐사가 되었죠. 바로 이제 그 사찰이 있었던 곳임을 증명하는 이와 같이 석불입상, 미륵불상인데, 석불입상이라기보다는 문인석이나 또는 제주도의 하루방 같은 그런 조각상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조각상이 복신미륵 동자복인데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조각 기법이나 또는 세부적인 문양들이 단순화되어 있으면서 아주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만의 독특한 조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부에 이와 같이 큰 넓은 받침대를 놓고 아랫부분을 좁게 옷자락이 이제 여기서 멈춘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아주 두툼한 옷자락을 걸치고 있고요. 손은 가슴 앞에 다소곳이 애기 손처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얼굴, 원형의 보관 이렇게 새겨져 있죠. 얼굴 모양입니다. 다소 어색하고 깔끔하지 못한 조각 기법을 보이고 있고요. 상당 부분 생략해서 간략화된 그런 조각 기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뒷부분에도 이와 같이 관리들이 입는 옷처럼 옷을 입고 있고요. 관복을 입고 있고, 뒤쪽에 이렇게 가슴 높이에 띠를 올렸습니다. 옆에 귀가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관이 있습니다. 원형의 보관입니다. 이 상이 바로 서자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자복과 서자복이 마주보고 있는 그런 배치를 보여주고 있죠. 이 동자복은 현재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조선 초기에 조성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